안녕하세요. 이만석입니다. 자, 오늘 아침에 사과 농장을 하시는 분과 오늘 통화를 했습니다. 그분께서 이제 지금 이제 사과 이제 그 농장에 보면 이제 이쁜 사과들은 잘 팔립니다. 이제 크고 이쁘고 색깔 좋은 거는 잘 팔리는데 뭐 모양이 조금 이렇게 이제 못난이 사과들 있잖아요. 네, 그렇게 이 크기가 약간 작다든지 이러면 가격이 확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그걸 뭐 이렇게 너무 싼 값에 또 팔기도 그렇고 오히려 그 못난이 사과들이 더 맛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사과를 즙을 냅니다. 그러니까 사과 그 주스 공장처럼 이제 즙을 내 가지고 그러니까 그 즙 낸 그걸 가지고 이제 사과 식초를 만드는 거예요. 사과 발효 식초를. 근데 거기에는 물이 한 방울도 안 들어갑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사과 식초라 그러면 물을 많이 사용을 하죠. 그래서 이제 얼마나 뭐 물을 많이 사용하느냐 뭐 그거 가지고 이제 그 이렇게 그 사과 식초 거기에 보면 이제 제조 과정에 원액 얼마 뭐 몇 프로 보통 뭐 5% 원액이 5% 10% 뭐 10% 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나머지 그럼 90%라는 그런 물이란 뜻이죠. 예, 그래서 물론 이제 식초를 만들려고 그러면 물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뭐 제가 그까지 뭐 이렇쿵 저렇쿵 이제 이야기하기는 싫고 그분이 이제 사과 식초를 다 만들고 난 뒤에 이걸 어떻게 보관해야 됩니까라고 이제 물어봅니다. 1년을 보관했을 때 하고 2년을 보관했을 때 하고 3년을 보관했을 때 아니면 5년을 보관했을 때 그 횟수가 길어질수록 발효 식초 특히 사과 식초의 그 가치는 완전히 하늘과 땅처럼 차이가 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일본 흑초 있죠? 일본 흑초. 그 흑초는 6년간 보관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관이라는 거는 6년간 숙성시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보통은 6년간 숙성시키면 새까맣게 됩니다. 첫 해는 그 일본의 흑초 그게 현미 발효식초잖아요. 현미식초입니다. 근데 첫 해는 1년이 지나게 되면 갈색으로 바뀝니다. 두 번째 해에는 흑갈색으로 바뀝니다. 그다음에 3년 넘어가 그러면 그 흑갈색이 좀 더 진해져요. 그래 6년 되면 새까맣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흑초 이렇게 돼버린 거죠. 이태리 명품 식초가 있습니다. 발사믹 식초라고. 그거는 26년 된 겁니다. 26년 안 된 거는 출하도 안 시킵니다. 예. 26년 되다 보니까 요만큼 하나가 25만 원, 26만 원 이렇게 합니다. 1년에 만 원이죠. 1년에. 요만한 거 하나가 저도 그거 한 방울 이제 한번 어느 전시회 가 가지고 그거 한번 먹어 보고 싶다 그러니까 한 방울 줍니다. 한 방울. 조금 더 달라 하니까 한 방울 두 방울 주는 게 아니고 한 방울 반을 줍니다. 조금 더 달라 하니까. 그래 가지고 벌벌 떨면서 이제 먹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효 식초는 시간이 지날수록 한 해 한 해 묵을수록 더 가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걸 보관한다. 이제 숙성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숙성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다음에 그 숙성하는 방법들을 이렇게 예를 들어 가지고 또 사진을 가지고 여러분한테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근데 오늘 이분이 관심을 가지는 거는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숙성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온도 변화를 줄이는 거다. 온도 변화를 줄여야 됩니다. 그러면 온도 변화가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제일 없는 데가 어디입니까?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만약에 창고나 아니면 뭐 이렇게 저장고에 넣어놨다 그러면 거기에는 여름에는 아무래도 온도가 올라갈 거고 겨울에는 온도가 내려갈 겁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환절기 때는 아침에 새벽에 온도하고 한낮에 온도하고 온도 격차가 많이 나죠. 보통 뭐 5도, 6도, 10도 이렇게 나버리고 나면 미생물들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이게 그죠. 발효 식초도 그 안에 보면 초상균이라든지 유산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직 다 살아 있습니다. 또 걔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만약에 온도 격차가 너무 많이 나게 되면 걔들은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 한 정도로 여러분들이 여름에는 아침에도 덥고 점심 때도 덥고 저녁에도 덥고 저녁에는 열대야라고 해가지고 더 덥습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온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잘 병이 안 걸려요. 겨울도 아침, 점심, 저녁 다 춥습니다. 그래서 잘 병이 안 걸려요. 근데 우리가 감기 제일 많이 걸릴 때가 언제입니까? 그렇죠. 환절기 때입니다. 왜? 아침 온도하고 한낮에 온도하고 온도 격차가 팍 나거든요. 한밤중에 온도하고 한낮에 온도하고 온도 격차가 팍 납니다.
이렇게 보통 온도 오차가 이렇게 많이 나게 되면 이제 우리 사람 몸도 제대로 적응을 못 하게 되죠. 그때 이제 감기도 많이 걸리고 여러 가지 참병치를 많이 하게 됩니다. 미생물도 마찬가지예요. 미생물도 온도 격차가 너무 많으면 온도가 낮아도 상관없어요. 조금 높아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너무 이렇게 격차가 많이 나버리면 숙성하기가 어렵죠. 그러면 온도 격차가 제일 안 나는 게 뭡니까? 물어봅니다.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자, 이겁니다. 자, 이겁니다. 자, 이거는 뭔고 하니, 땅을 팠어요. 네, 땅을 파가지고, 거기다가 장독을 심었습니다. 장독을 심어가지고, 뚜껑을 이렇게 밀폐해서 이제 숙성시키는 거예요. 요 옆에 보면 이제 요 나무로 해가지고 이제 습도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가능합니다. 제가 여기 가본 데가, 여기입니다. 여기. 자, 여러분들, 요분 아시죠? 요분 아시죠? 강기가 국회의원입니다. 한국 농업을 지키기 위해서 공중부양까지 하신 분이죠. 예, 그리고 이제 강기가 의원님 농장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여기는 이제 황사람 박사가 이제 제하고 이렇게 다 같이 이렇게 가봤습니다. 그래 요거를 이제 강기가 의원께서 이제 보여주십니다. 너무 잘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만들었냐 그러니까 산 있죠? 산 기둥을 팠어요. 이산 기둥을 치고 그 안에다가 이렇게 이제 나무로 해가지고 만들어 놨습니다. 그 제가 요 전체를 한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요렇게 산 기둥을 파가지고 옆으로는 요렇게 만들어 놓고 위에다가 이제 요렇게 이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그리고 한번 더 요것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요렇게. 자, 요런 형태로 해가지고, 요 안에서 이제 온도, 습도.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이 지나가는 요 자리 있죠. 여기는 이제 벽돌을 깔아가지고, 그걸, 다리를 만들었습니다. 요 사이로 이렇게 사람이 지나가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어머님께서, 자, 요렇게 이제 한번 열어보고 비닐로 해가지고 이렇게 다 막아놨거든요. 예, 해놓고 이제 해놨는데, 이제 어머님께서 이제 여기에 그걸 보여주세요. 이제 온도계가 있어요. 근데 그 온도가 늘, 봄, 여름, 가을, 겨울 할것 없이 늘 비슷비슷합니다. 이래 되면, 제 안에 있는 이제 그 발효식초들이 훨씬 더 숙성이 안정적으로 되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13도면 13도, 15도면 15도, 이게 온도 편차가 별로 없게 되면 굉장히 숙성이 잘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도주 같은 거 있죠. 와인, 그 숙성하는 데 보면 대부분 다 땅굴입니다. 땅굴을 파가지고 이제 굴 속에서 동굴 있죠. 동굴에서 이제 이걸 숙성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보통 동굴에서 숙성을 하게 되면 봄에도, 여름에도, 가을에도, 겨울에도 온도 변화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와인이 제일 잘 숙성되는 온도가 보통 뭐 11도에서 16도 그 사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도 와인 냉장고가 하나 있거든요. 그 온도 보니까 늘 12도예요. 그리고 와인 냉장고는 그 12도를 늘 맞춰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많은 이제 발효식초를 냉장고에 넣을 수는 와인 냉장고에 넣을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적인 동굴을 사용을 합니다. 이제 그 동굴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바로 이런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동굴이 있으면 좋죠. 돈도 안 들이고 그 동굴에다가 뭘 하면 되는데 이제 동굴이 없을 때는 산을 파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그 안에 다시 또 땅을 파가지고 장독을 심어서 숙성을 하는 방법. 정말 기발합니다. 그리고 요 앞에 나오진 않았지만 이렇게 딱그 문이 있습니다. 딱 문을 이렇게 닫게 되면 제가 문 사진은 지금 안 보이네요. 네, 자 그래서 문을 찍었어야 되는데 다음에 가면 제가 사진 한번 찍어가지고 가 오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을 딱 닫게 되면 안에 온도가 일정하게 되는 거죠. 일정하게. 왜? 그래 되면 미생물이 굉장히 나 행복해, 나 기분 좋아, 나 편안해 이러면서 숙성을 잘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1년, 2년, 3년, 4년 묵으면 묵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좋죠. 가마치가 있죠. 그리고 또, 이게 묵은 거는 가격이 없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거는요, 가격이 없어요.
네, 가격을 따질 수가 없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한번 보고 또 맛도 봤습니다. 한번 먹어보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것도 먹어봤는데 이 맛이 굉장히 부드럽고 깊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이 발효식초의 매력은 물론 1년이면 다 만들어집니다. 근데 1년 만드는 거 이제 크기에는 약간 이제 좀 뭐라고 그럽니까? 조금 뾰족뾰족한 맛들이 약간 있어요. 1년 된 거는. 근데 이제 이게 2년이 되면 그 뾰족뾰족한 것들이 싹 부드러워집니다. 3년 되면요. 그 부드럽다 못해가지고 깊어집니다. 4년, 5년 정도 되면요. 입에 넣으면 그냥 녹아버립니다. 이 발효식초가. 그래서 입에서 녹는다는 건 뭡니까? 몸이 그만큼 좋아한다.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아주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 아니면 뭐 아주 그 좋아하는 자녀분들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죠. 저도 손자가 하나 있습니다만은 그게 제가 보면 그 손자 직접 안 봐도 생각만 해도 그냥 기분이 좋습니다. 그게 마음이 녹는다. 이렇게 우리 표현을 하죠. 그래 발효식초도 마찬가지예요. 발효식초도 보통 3년에서 한 5년 정도, 3년 넘어가면요, 그냥 입안에 넣으면 녹아버립니다. 살살살살살살 이렇게 녹아버려요. 그만큼 좋은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하는 일이 맨날 이제 전화 오는 일이 하도 많아가지고, 요 휴대폰 기능 중에서 이렇게 엎어버리면, 이제 더 이상 안 오는 그런 기능이 있다는 걸 얼마 전에 배웠습니다. 되게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거 한번더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동굴이 있으면 물론 좋지만 동굴이 있으면 그걸 그냥 그대로 쓰면 되죠. 그게 없다고 그러면 산 능성을 파가지고 요렇게 만드시면 돼요. 예, 산 능성을 파서 요렇게 이제 만들어 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우리 어머님 사진을 이렇게 막 공개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공인이니까 이제 원래 공인 뭐 사진은 공개해도 되죠. 혹시나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분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날 제가 술이 좀 취했습니다. 같이 그때 뭐 행사해가지고 저 술이 취해가지고 얼굴이 벌게가지고 어머님은 이제 술을 안 드세요. 네, 그리고 이때 이제 어머님을 처음 이제 제가 만났었어요. 만났는데 어머님 무슨 가방을 하나 이렇게 가지고 오셨어요. 그리고 그 가방에 이렇게 보니까 냄새를 한번 맡아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가방 아, 요 가방의 통그 냄새를 맡아보면 아무 냄새 안 나는데요. 뭐 이랬는데 알고 보니까 그이 종이 박스 안에 소똥이 있어요. 소똥. 그래가지고 어머님 그 소똥을 까와가지고 냄새를 맡으라고. 그냥 이게 뭡니까? 이래가지고 좀 황당했는데 그래 이제 한번 놀러 오래가지고 이제 온 농장을 갔습니다. 그래서 소를 키우고 계세요. 근데 그 소가 이제 똥을 산걸 이제 가가지고 또 진짜로 한번 맡아봤습니다. 소똥 냄새가 안 나요. 아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보통 소똥 냄새가 많이 진동을 하잖아요. 안 납니다. 그래 그때 이제 어머님이 이거 발효를 해가지고 이제 이 소들은 발효 사료를 먹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발효 사료가 이제 그것도 들은 걸 봤습니다. 그리고 그걸 떠가지고 소 염물하고 이렇게 섞어가지고 이렇게 먹이는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소가 똥이 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와, 이 정말 앞으로는 농사를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 저기 소들도 발효 사료를 먹어야 돼. 사료가 아니고 발효 여물, 발효 이런 걸 먹어야 돼요. 그러면 똥 냄새도 안 나고 그 소는 뭐 아주 그냥 이렇게 행복한 그런 뭐 소가 내한테 행복하다고 말을 하진 않았지만 표정이 그냥 행복하고 그다음에 엄매 하는 그 소리가 나 기분 좋아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걸 저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고 소고 발효 음식을 먹으면 역시 좋구나 하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제가 깜빡 잊고 안 했습니다. 요거 제가 제일 좋아하는 한 단어죠. 요거네요. 세익 세상을 이롭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 제 저희 자용명 비슷합니다. 저는 세상을 이롭게 하고 싶은 남자 이렇게 여러분도 보시면 되고 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글을 읽고 한번 읽고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집마다 병원이요, 사람마다 명이라 부모가 자식의 병을 고치고 자식이 부모의
병을 고치는 그런 세상 만들고 싶어라. 저의 소원입니다. 우리의 소망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